안녕하세요.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 신은영입니다.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는 동시대 미술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융복합형 예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워세트는 그 대표적인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미디어 아카이브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창작 그룹 레벨라인과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 손동연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2023 아워세트 레벨라인 손동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예술적 상상으로 새롭게 구현된 시공간이나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업에 주목하였습니다. 레벨라인은 기획자, 디자이너,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작품과 작품 사이 무한의 관계망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경험자들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등 기성의 형태를 거부하는 저항자 정신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전개합니다. 손동연은 동양화에서 오랜 시간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온 사조나 기법, 형식과 매체의 특성을 재료로 삼아 자신이 그동안 즐겨보고 경험한 사물, 인물, 시공간 등을 현재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그리고 협력 작업까지 총 67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내일의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작품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레벨라인의 라이트하우스 우리가 묻는 대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패널에 손동연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AI가 이를 검색하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이 작품은 AI가 미술관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아카이브를 지칭하는 가장 흔한 은유는 바다입니다. 레벨라인은 이 깊고 넓은 아카이브를 탐색하는 바다의 항해술에서 우리의 항해를 도울 수 있는 지금의 조력자인 인공지능을 등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1945년 미국의 정보공학자 바네사 부시의 에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시대를 앞선 이 글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효율적인 정보의 저장과 검색, 연결이라는 하이퍼링크 등의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보 시스템이 발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레벨라인은 우리가 묻는 대로라는 변형을 통하여 AI에게 질문하는 방식 등 정보 시스템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지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개의 패널에 등장하는 검은 바다는 손동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담고 있는 거대하고 깊은 아카이브의 저장소입니다. 관람객은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타이핑하여 AI와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의 화면에는 질문을 한 여러분께 일반적인 답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답변, 어린이를 위한 답변, 문학적인 답변을 각각 들려줍니다. 등대가 바다를 밝혀 바닷길을 인도하듯 라이트하우스 우리가 묻는 대로는 관람객에게 전시와 작품의 감상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며 관람자는 이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항해의 끝은 관람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박달나무 동산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 소개되는 손동연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 작품은 단원 김홍도의 작업을 해체, 확대, 재조합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작품명은 김홍도의 호인 단원, 즉 박달나무 단과 동산 원자를 우리말로 풀었을 것입니다. 손동연은 단원 김홍도가 남긴 화첩, 병품 등 다양한 그림을 재료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풍경을 선보입니다. 좌측으로부터 여섯 복제 노란색 풍경이 바로 단원이 남긴 수원화성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입니다. 1795년 수원화성이 완공되고 난 뒤 단원은 정조의 명으로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봄, 가을로 각각 8경씩하여 화성 16경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화성 추팔경 중 가을 산영의 한창인 화성문 밖의 풍경을 담은 서성우렵과 화성인근 후원에 만든 정자 미로한정에서 국화꽃을 감상하는 풍경인 한정풍극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동연은 다양한 색감과 기법 요소들을 뒤섞으며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으로 재조합하여 감각적이고 동적인 모습 충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서양화와 달리 다시점으로 공간을 나누는 동양화의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차용하며 새로운 공간감을 선보입니다. 전통 산수에서 사용하는 준법 대신
분무, 탁본, 그래피티, 만화 등 서로 다른 기법들을 조합하며 자신만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재료와 기법, 과거와 현재,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느슨하고 자유로운 동산입니다. 정보의 미술관, 미술관의 정보는 레벨라인의 작업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정보체인 미술관과 박물관은 레벨라인에게 있어 영감의 원천으로 이곳의 아카이브를 해석하거나 자료를 읽는 방식을 관람객의 탐험이나 문화 경험으로 전환하는 아카이버 미디어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서울 공예박물관, 지벨리 산업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아카이브 미디어를 한데 묶어 보여줍니다. 2020년에 제작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아카이브 미디어는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작품과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제작된 공예 아카이브 미디어는 3D로 구현된 공예박물관의 유물들을 탐색하여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작된 쥐벨리 익스플로어는 쥐벨리 산업박물관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프로젝트 모두 이용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의 방대한 정보를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레벨라인은 분류와 연상의 영역이 공존하는 정보를 활동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 경험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동연의 육협 연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문인인 사혁이 제시한 육법을 6명의 협격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문인화의 기초로 언급되는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물상형, 수류부채, 경영위치, 전이모사로 이루어진 육법을 각기 고유한 무공과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육협의 리더격인 마스터 스피릿은 살아있는 대상을 상생하게 그려낸 데는 기운생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이나 영과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붉은색의 주묵을 사용하고 있으며 네 개의 부채는 그녀가 사용하는 무기이자 보이지 않는 큰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구성되었습니다. 마스터본 메소드는 대상의 골조를 필선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말로 분놀림의 기법을 뜻하는 골법용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색을 칠하라는 수류부채는 마스터 수터빌러티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옥색과 황색 두 가지의 비단 위에 그려졌는데 바로 나머지 그림들을 표구할 때 사용한 비단입니다. 화면 자체는 가장 작지만 다른 그림들의 둘린 면적까지 생각하면 실은 뒤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디비전 플래닝은 화면의 구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는 경영 위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순간 이동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판에 자리 잡지 않고 몸의 모든 부분이 각기 다른 형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어딘가로 이동하는 형태를 담기 위해 화판보다 가볍고 이동성이 뛰어난 족자에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그림을 따라 새 그림을 그리라는 전이모사의 개념을 형상화한 더 트랜스미션은 다른 협객들의 무공을 조금씩 체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정하고 아직 인물의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육협이라는 한자로 등장합니다. 손동연의 잉크온페이퍼 시리즈는 그림의 재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먹을 의미하는 제목처럼 오직 먹과 종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처음에는 먹, 두 번째는 먹과 다양한 잉크, 마지막은 종이를 주제로 하여 3부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잉크온페이퍼 3은 한지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먹만을 사용하여 그 수명이 천년에 간다고 해 지천년이라는 말이 있는 종이라는 재료를 탐색합니다. 전시실 가운데 설치된 3P06은 구겨졌다 다시 펴지는 종이의 성질을 잘 보여줍니다. 종이를 구겨 산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분무기로 먹을 분사시킵니다. 그대로 말린 뒤 종이에 물을 뿌려 화판에 당겨 붙이면 먹이 분사된 부분은 산봉우리가 되고 골짜기가 됩니다. 여기에 스텐실 기법으로 구름을 새기고 장난감 듀플로를 탁본하여 입체감을 더합니다. 장난감 기차 레일을 종이에 올려두고 먹을 분사하여 만든 폭포 족자나 사방의 벽을 둘러싸고 있는 화첩에 그려진 용이나 산수 등은 모두 붓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여 먹과 종이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손동연과 레벨라인의 작품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동연의 잉크온페이퍼 2는
전통적인 동양화에서 쓰는 먹과 캘리그래피 잉크, 아크릴 잉크 등 다양한 종류의 잉크를 사용하여 퍼지고 번지는 재료의 성질로 인물을 표현한 작품으로 인물의 형상에 근간을 두고 매체를 실험하는 작품입니다. 레벨라인은 만화경이라는 작업을 통해 실험적 성격을 담고 있는 손동현의 작품을 관람객이 또다시 매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손동현의 여러 작품 중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고 작품의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속도를 설정하면 전시실 벽면에 나만의 작품으로 설정되어 펼쳐집니다. 환상적인 분위기의 디지털 풍경은 레벨라인의 작품도 손동현의 작품도 아닌 관람객이 완성한 자신만의 풍경이자 작품입니다. 레벨라인이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매직 카펫 라이드는 아날로그 사물과 증강된 가상 세계를 결합한 작업입니다. 관람객은 바닥에 놓인 특별한 카펫을 통하여 가상의 세계로 접속합니다. 이곳은 수원에 있을 법한 어느 상점이자 가상의 수장고로 관람객은 이 카펫 뒤에서 물건이 진열된 선반을 마주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컬렉션은 상점에 있는 선반이 아닐까요? AI 기기로 화성 전도가 수놓인 카펫 위를 비춰보면 수원 청개구리 풍선이 달린 카트가 등장하고 그 안에는 수원 갈비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VR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아주 작은 사람이 되어 선반 위아래를 뛰어다닙니다. 서로의 신체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VR과 AR 세계는 마법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연결됩니다. 관람객은 카펫으로 연결된 현실과 가상의 영역을 넘나들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감각을 찾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미래에 마주할 마법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라인과 손동현, 두 작가의 작업 방식이 더해져 완성된 이번 전시 2023 아워 세트는 현대미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협업의 가능성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넘나드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시점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며 새로운 접근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를 현재화하는 손동현과 현재를 미래화하는 레벨라인. 이들은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탐색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내일의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세트이자 동시에 시간의 세트인 이번 전시에서 동시대 미술의 시간성과 확장성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